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툭 나의 머리와 부딪히는 벽을 만납니다. 그 벽은 물질의 벽일 수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또한 배경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낙심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내 인생의 벽을 만나니 나도 모르게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큰 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며 낙심하고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벽이 되어서 힘들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하시냐 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이런 인생의 벽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홀로 버림받은 느낌으로 벌판에 앉아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 앞에서 전쟁을 대결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골리앗 같은 큰 거인을 보면서 인생의 큰 아픔의 벽을 느낍니다. 아니, 저 거인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는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도망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의 노년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맨발로 도망을 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눈물로 지새우며 시간들을 보내는 인생의 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벽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인생의 벽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벽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 벽은 보이지 않는 벽이란 말이에요. 보이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인데 보이지 않는 벽을 만나서 인생에 머리를 받으며 인생이 주저앉는 이 느낌을 가지는 다윗의 모습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벽을 만나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낙심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왕의 쫓김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메마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줄 모릅니다. 다윗 또한 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대적의 공격도 힘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내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편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와 가까운 탄식의 소리를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외로움과 영적 침체가 다윗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답답
답답하게 계신 거예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드디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완벽하십니다라는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딱 들어서면 기도 잘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관계가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힘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서 있을 때 다윗은 드디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라는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찬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네 놀라워. 다윗은 인생의 가장 절망 앞에 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생각하며 낙심할 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니까 마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중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떠올리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요, 찬양하다가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살아있으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을 크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찬양도 모기 소리처럼 아주 작게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도 다 인생의 벽 앞에서 좌절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뢰하여 승리한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 가운데 떠올리면서 반복하여 묵상하기 시작하는 은혜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붙잡은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병중에 있는 자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간구하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극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열려야 돼. 같이 해볼까요? 내 입술에 찬양이 열려야 합니다. 인생의 벽을 만났는데 찬양이 안 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울고 있잖아요.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입술에 찬양이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이삭도 낙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며 새 힘을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인생의 벽 앞에서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은 도망자가 되었고 너무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원수의 나라까지 숨어 들어갔다가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긁어대면서 나 미친 사람이요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을 보고 대적들이 비웃으며 입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조롱입니다. 최고의 조롱을 다윗을 향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던 다윗이 이제는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많은 이들이 그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인생의 벽을 만나 힘들어할 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너 하나님을 섬기더니 꼴 좋다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낙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아멘.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 열등감, 극심한 열등감이 그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지 대적의 세력은 점점 크지요. 그러니 열등감이 자극되면서 나는 벌레와 같아 이 말은 죽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죽음에 대한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 생길 만큼 극심한 외로움과 수치스러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원수들은 계속 공격하지 나 자신은 벌레 같은 존재라 감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한탄하며 죽기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사명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벽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때 다윗은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은 내 인생에 허락한 사명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계시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계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기억하니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좋은 최상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를 치는 작업을 잘 해야 주는 것도 있겠지만 메마른 땅을 만들어서 그 메마른 땅에 물을 주지 않고 메마른 땅을 그대로 두면요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찾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포도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메마른 시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벽을 만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삶의 존재와 이유와 사명을 주시는 시간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적의 비웃음이 너무 세니까 오늘 다윗이 조그맣게 사명을 생각하고 드디어 입술로 기도의 고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이 나로부터 모태에 선택하시고 10절에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날 때부터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사명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11절에 드디어 고백하고 있기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만났는데 내게 도울 자 아무도 없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도와달라는 기도가 다윗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악한 사람들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사울에게 공격을 받아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도망을 쳐야 하는가? 나는 이 나라의 골리앗을 이긴 장수이고 이 나라의 중요한 인물인데 왜 내가 도망을 쳐야 하는가 생각하니까 그저 억울하고 그저 낙심된 마음밖에 없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깊은 도움을 청하고 나니까 그 악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많은 황소는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애워쌌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사자가 입을 벌려 부르짖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입을 벌려 으르렁대기 시작하면 만물이 다 떨릴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 이 악인의 모습을 그가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이 악한 영에 휩싸여서 강력한 힘을 내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은 참 병도 없습니다. 악인들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은 힘없는 자를 노리기 위하여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러니 그 악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가진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딱 청하고 나니까 악한 자들의 실체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의 배후의 세력을 통해서 공격받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악한 자를 보는 이 다윗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을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를 막고 있는 이 기둥 같은 어려움이 벽이 딱 부딪혔는데 아! 그냥 벽인 줄 알았는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악한 세력에 붙잡힌 바 된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황소처럼 바산의 소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너무너무 강력한 데 반해서 자신의 모습이 물같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두려워서 낙심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어서 두려워서 낙심했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이 표현은요, 출산한 여성들이 온몸이 다 어그러져서 합쳐지고 모아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내 모든 뼈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내 밀랍은 뭐죠? 벌꿀이 벌집을 꿀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 아닙니까? 거푸집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툭 치면 푹 꺼질 만큼 나는 너무너무 약하다. 나를 막고 있는 인생의 큰 벽은 너무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를 바라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레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아멘. 내 힘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 말은요, 얼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영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냥 인생의 물질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관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그저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악한 힘이 꽉 누르고 있어서 나는 밀랍처럼 내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얼빠진 인간처럼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우리도 얼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벌레다, 나는 벌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를 내가 상대해야 될 큰 인생의 벽을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 이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비상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비상선포를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다. 나는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다. 내가 예배 자리를 사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에 대한 비상선포가 없이는 얼빠진 우리의 모습이 결코 강한 벽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 힘 때문에 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벽 앞에는 얼빠진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상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승부하는 인생을 가지겠습니다라는 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영의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세상은 강하고 악인은 강한데 자신은 너무 연약하니까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이 쫙 열릴 때 1000년 이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영의 눈으로 다윗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이 얼빠진 인간에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6절에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별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아멘. 아멘. 18절에 보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일들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못으로 손과 발을 관통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십자가 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습이 비참할까요? 도피할 것 없는 무력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면요,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요, 육신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정신은 놀랍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벽을 만나면 그저 힘이 없습니다. 저도 힘이 없고 여러분도 힘이 없어요. 다 없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아무리 젊다고 이야기해도 인생의 벽을 만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빠진 인간처럼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육신의 모습을 예수님은 똑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똑같이 경험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정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벽 앞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벽을 뚫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고정한 정신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외에는 결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결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지만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멍하니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상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그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때 보여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신,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놀라운 영적 힘을 저와 여러분이 공급하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